블랙박스가 무진장어도 씁니다. 썬팅이 짙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썬팅은 짙지 않고 블랙박스 자체가 어두운 경우도 있어요. 지금 블랙박스 자체가 어두울 겁니다.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건 이거보다는 더잘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이면 밤에 운전하면 안 되겠죠? 가겠습니다. 녹색 신호에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 60보다는 조금 빨라 보이네요. 뭐야? 녹색 신호잖아. 여기 좌회전할 차들 기다리고 있잖아. 녹색 신호. 야, 여기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요 10m, 한, 30m 채안 되죠. 한20몇 m 돼 보입니다. 그리고요, 달릴 때 예상치 않은 상태에서는 저게 튀어나오더라도 저게 바로 눈에 들어올까요? 딱! 이때쯤 보이겠죠, 이때.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네, 한 25m 될까요? 상대 측 상시 유턴이랍니다. 상시 유턴은 어떤 신호에도 돌아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거리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더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에 내가 내 신호를 보고 하면서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 예상을 할수 있나요? 내가 쭉 가는데 내 앞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 앞에 있던 차가 딱 차로 변경해 들어오는 거 보는 것하고 맞은편에 갑자기 저렇게 들어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반응하는데. 상시 유턴은 어느 신호에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되죠. 상대 측은 80대 20 얘기 안 돼요. 왜? 상시 유턴은 원래 그래. 판례법? 보험사 직원이 판례를 몇 개나 알고 있길래 저런 소리를 할까요? 우리나라는 판례법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영미법 계통은 판례법이죠. 케이스로. 근데 우리나라는 판례법이라는 게 없어요. 예, 어서 좋은 용어를 구사하긴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8대 1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렇죠. 상시 유턴은 어느 신호에도 돌수 있다. 그래서 8대 1입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불방향성 매우 어둡게 보이는데 운전자 눈에는 이거보다 더 밝게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이거보단 더 밝게 보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신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8대 2라고 그럽니다. 안전운전 불행이기 때문에 8대 2라고 그럽니다. 투표할 거 없죠? 그 직원, 상대 측에서 판례법 얘기하고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신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100대 0은 아니고 8대 2라고 얘기한 그 직원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지구를 떠나그래.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네,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김병조 씨가 생각나면서 갑자기 배추머리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요. 저런 상시 유턴과 비슷한 게또 하나 있죠. 비보호좌회전. 신호 위반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백대빵은 아니다. 근데 판사들도 비보호좌회전 신호 위반 아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그러면서 백대빵 아니라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예, 그런 분들 만나는 곳은 그건 진짜 이 사고랑 똑같은 거죠. 블박차가 제한속도 60도에서 60보다 좀 빨랐다고 그랬어요. 한65 정도였답니다. 60이었어도 못 피하죠. 그래서 제한속도보다 좀더 빨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백대빵이어야 옳습니다.